안녕하세요, 타준호입니다. 마리끌레르 5월호 촬영장입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마리끌레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이런 거 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살짝 무섭네요. 요. 나의 매력 포인트는 눈 vs 손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춤을 땡겨주실까요? 전 손인 것 같아요. 손이 크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. 예를 들어 이런, 이게 공은 아니지만 공도 한 손으로 지울 수 있고. 내가 유튜브를 한다면 먹방 vs 브이로그. 제가 많이 보는 거는 먹방. 봐버렸어요. 제가 많이 보는 거는 먹방인데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럼 저는 먹방 하겠습니다. 아, 먹으면 되죠. 타코를 많이 주문하셨나 봐요 아까. 오늘 같은 날은 노랑 빨강? 오늘 같은 날은 노랑이에요. 노란색 약간 봄 느낌 나고, 빨간색은 너무 정열적이어가지고 여름? 아직 여름은 아니니까. 네, 노란색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. 저 입을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노란 색깔 옷을. 병아리 갖고 싶네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트는 뭐니뭐니 해도 귀여운 미니 아트, 거대한 대형 아트. 저는 선아트로 하겠습니다. 선아트는 선택지에 없었는데 선아트가 딱 중간이고 딱 좋은 것 같아요. 디저트는 민초파 vs 반민초파. 저는 이렇게 다 중간인 것 같아요. 제가 민초를 즐겨 먹지는 않는데 있으면 먹을 수는 있거든요. 그럼 반민초파 하겠습니다.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또 있는 것 같아. 민네? 뭐, 이게 뭐죠? 대박이다. 하지만 전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? 왠지 더 자신감이 생길 때는 깐준호, 덥준호. 아, 이거는 덥준호예요. 왜냐면 약간 머리 까면 괜히 뭔가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고, 이마 주름도 좀 신경 쓰이는 것 같고, 깐준호일 때는 약간 너무 정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덥준호로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